안녕하세요, 리차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윈도우 10 운영체제에서 갑작스럽게 블루스크린이 발생했을 때 안전모드로 들어가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 같이 블루스크린이 떴을 때 안전모드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전원 스위치를 눌러서 파워를 끕니다. 이후 다시 전원을 켭니다. 그 다음 윈도우 로그 첫 번째 화면에서 전원을 다시 끄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전원을 켭니다. 또 한 번 더 윈도우즈 로고 화면에서 전원을 켰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전원 스위치를 온 하게 되면 윈도우즈 복구 환경으로 진입할 겁니다. 네, 자동 복구 준비 중이라는 문구가 뜹니다. 다음 PC 진단 중이라는 문구가 뜹니다. 그래서 자동 복구라는 화면에서 고급 옵션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옵션 선택 화면에서 문제 해결로 들어가겠습니다. 문제 해결 화면에서 고급 옵션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고급 옵션 화면에서 시작 설정을 들어갑니다. 시작 설정 내용입니다. 다시 시작을 하겠습니다. 커팅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 설정 화면입니다. 그래서 5번 안전모드 네트워킹 사용 을 들어가겠습니다. F5를 누르겠습니다. 안전모드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안전모드로 진입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4개의 모서리에 안전모드라는 문구가 떴습니다. 여기서는 안전모드는 기본적인 드라이버만 작동하기 때문에 그래픽과 이런 기존 그 컴퓨터 모드에서와 좀 다른 형태입니다. 이런 모드에서 충돌된 드라이브를 찾아서 제거한 후에 업데이트를 하면 되겠습니다. 전 옐로 마크 경고 메시지에 대해서 업데이트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방법으로는 윈도우즈
환경에서 부팅할 방법, 안전모드로 들어가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윈도우즈 부팅을 하고 있습니다. 윈도우즈로 부팅했습니다. 윈도우즈에서 부팅하는 것은 우리 스크린 후에 재부팅이 가능할 때 윈도우 화면에서 장치 관리자를 확인한 후에 옐로 마크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금 정상적입니다만 윈도우 키와 R키를 눌러서 MS 컨피그를 타입합니다. 후에 부팅 탭으로 가서 부팅 옵션에서 안전 부팅을 체크하고 적용 확인 후에 다시 시작을 하면 안전 모드로 진입할 합니다. 처음과 같이 안전모드로 들어가서 경고 메시지나 에러 메시지 있던 그 드라이브를 수정하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윈도우즈에서 블루스크린 발생 시 안전모드로 들어 진입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watching this movie.